안녕하세요. 21학번 국제통상학과 5년차 버디 이태현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그룹은 바로 여자친구고 저의 최애 멤버는 유주입니다. 저희 유주는 진짜 파워풀한 가창력과 감미로운 음색, 그리고 진짜 언제 어디서든 발산하는 엉뚱한 매력, 그게 제 유주의 입덕 포인트였습니다. 특히 저는 진짜 여담으로 유주가 오늘부터 우리는 활동할 때 언제까지나 할 때 그 고음 부분에서 제가 울 뻔했어요.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. 너무 저 어린 나이에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나? 와,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높은 음까지 올라가지 하는 게 처음 느낄 순간이었습니다. 그때. 유주가 그리고 컨셉 소화 능력이 대박이에요. 매번 뭐지?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청순 컨셉으로만 가다가 이렇게 밤을 계기로 시작해서 약간 요정 컨셉으로 갔다가 뭐 애플 가면은 되게 강한 컨셉이거든요. 근데 진짜 다른 멤버들은 다 약간 청순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주만큼은 진짜 매번 앨범마다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. 자, 여기서도 보다시피 제가 좀 충격 먹은 앨범 중 하나였습니다. 왜 어떤 의미로 충격 먹었냐면 어? 유주가 원래 이런 컨셉이었나? 어? 근데 왜 이렇게 어울리지?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또 유주한테 반하게 된 계기였고요. 또 애플부터 강한 컨셉이었는데 지금 현재 최신곡이 마고란 말이에요. 마고는 또 복고풍이란 말이에요. 디스코 이렇게 하면서 복장도 되게 옛날 그것도 어울리더라고요. 와 진짜. 그래서 저는 유주의 최고 장점은 이렇게 앨범 매번 바뀌는 컨셉에 잘 적응하고 그 잘 적응한 컨셉을 잘 이렇게 대중들에게 표출하는 그런 능력이 유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자, 오늘부터 우리는 보고 빠졌습니다.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았고 그 유주의 언제까지나 아 그거 그게 너무 진짜 감동스러웠고 네, 유주한테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친구한테 빠졌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오늘부터 우리는을 기점으로 해서 연달아 다이트를 쳤거든요. 뒤에 그 시간을 달려서 너그리고나 그 다음이 뭐였죠? 아, 핑거티 오늘 뭐 귀를 기울이면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. 이 정도로 여자친구가 대단하고 파급력 있는 그룹이 됐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좋아했습니다. 귀여울 땐 귀여운데 멋있을 땐 되게 멋있고 섹시할 땐 섹시하고 진짜 너무 다방면한 매력이 제일 그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방면한 매력은 둘째치고 오늘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데 노래 진짜 그리고 유주가 K-POP 스타 나온 적 있었거든요. 그때 심사위원들한테 혹평을 되게 들었대요. 근데 그 혹평이 유주 본인에게 그게 힘이 되었나 봐요. 제 생각에. 그래서 그 혹평을 이겨내고 저렇게 멋지게 가수로 데뷔한 모습을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울컥하고 유주가 되게 가수로 성공하니까 정말 제가 다 뿌듯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왜 마음에 드냐? 뭐라 해야 되지? 뒤에 별이 있잖아요. 이 사람 진짜 별 중에 가장 빛나는 별 같아요. 진짜 이렇게 어떻게 사람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라고 하기도 그런데 빛이 날 수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물론 다른 멤버들도 진짜 예뻤지만 그중 가장 빛나는 별은 유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아 저는 딱 다 좋지만 진짜 딱 두 가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곡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앨범 타이틀곡 밤과 귀를 기울이면 앨범의 수록곡이죠. 2분의 1 이 두 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 제가 노래만 좀 잘한다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귀를 위해서 노래는 못 부르겠지만 2분의 1 가사 내용이 이래요. 약간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. 찾던 2분의 1인 거야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와 좀 와닿더라고요 솔직히. 제 2분의 1은 어디 있을까 이 노래를 듣고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노래가 상큼발랄하고 좀 연인들이 듣기도 좋고 뭐 어린아이들이 뭐
그냥 가볍게 산책하면서 들은 노래로 들어도 좋고 아무튼 저는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노래가 2분의 1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제 피셜 여자친구의 두 번째 전성기를 이끈 앨범이 아닐까. 첫 번째 전성기 뭐 시간을 달려서 두 번째 전성기 밤. 일단 노래가 역대급이었어요. 대한민국에 거의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. 멜론 차트 그때 한 5등까지도 갔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걸그룹의 신박한 컨셉이었거든요. 약간 신비스러운 달빛 소녀? 그런 컨셉으로 가니까 그런 컨셉이 진짜 딱 어울릴 정도의 곡이었고 그리고 가사도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진짜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에 있니? 아 진짜 뭐지 제가 지금 솔로인데 약간 솔로의 마음을 자극하는 가사였어요. 그렇게 밤하늘에 별은 많은데 왜 내 별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주님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주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 저는 유주씨가 없었으면 좀 생각이 없는 아이로 자랐을 겁니다. 유주씨 덕분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유주씨 덕분에 의미 있는 말 의미 있는 생각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곡 내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꼭 유명해지면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. 사랑합니다.